제가 이제 사진 공부는 사실은 남편 때문에 사진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진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아들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데 열흘 정도 여행을 했는데 미친 듯이 그때 그렇게 해서 사진을 시작했고 이제 사진 학교도 가게 됐고 남편은 저거 찍는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어른어른 하는데 그 모습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남편의 어두운 모습들을 간간이 이제 알게 됐죠. 제가 작업 노트에 이제 남편을 찍기로 한다. 그렇게 이제 딱 2010년 5월 10일 그 노트 날짜도 있는데 그 남편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찍어보기로 하겠다. 서울염소가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염소. 서울에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근데 이그 서울염소 제일 첫 장에 나오는데 어렸을 때그큰 아버지 댁에 가는데 염소 한 마리가 딱그 풀밭에 묶여 있는데 그줄딱 반경으로 고기만 회색이고 그 밖은 초록색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프로그래머예요. 네. 프로젝트 스트레스도 꽤 심하고 뭐 하여튼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또 이제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와중에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장인들이 갖는 그런 애환 그게 이제 서울염소에 담긴 거죠. 같이 다니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항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시 공간을 같이 한다는 거는 사진이 글과 달랐던 거는 시간도 함께 해야 되고 공간도 함께 하고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사진도 찍고 또 전시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와서 디스플레이도 해주고 딱 사진 찍을 수 있을 거리는 너무 가까우면 보통 가족들은 너무 그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제대로 서로를 볼 수가 없고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떨어져 봐도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줄수 있고 또 너무 거리가 떨어지면 남남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한 그 거리, 그 빗속에 딱 자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 이분이 자기를 이제는 슈퍼모델로 착각을 하시나? 알아서 이제 거기 조금 샀는데 모델과 응시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모델은 자기가 내 마음을, 내가 작가가 모델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모델이 내 마음을 읽어. 내가 어디쯤 원하는지 알아서 가서 이제는 가서 앉아서 저렇게 왜 앉히고 이 사람 소원이 세계 일주거든요. 일단 가보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진심으로 응원한다. 가자. 잘 감사합니다. 서울염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공항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메모를 해둬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예전에 염소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염소라고 해서 서울염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나 봐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되게 좋은 이름 같아가지고 그걸로 하고. 처음에는 다 적고 가려고 했는데 이 좋은 세상에 굳이 내가 뭐 어디 한 군데 딱 박혀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전근대적인 사고 같더라고요. 원래 그 카메라를 제가 사줬어요. 제가 사줬는데 직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직업이 이게 아니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뭐 하던 그게 아니니까 그냥 찍어 뭘 이렇게 서봐 저렇게 서봐 한다고 해서 내가 표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서울 염소 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대충 알겠더라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 포즈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설정 뭐 햇빛의 상태 뭐 그래서 약간 빛이 이렇게 그림자 안 지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나와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쪽에 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서주고 좀 이쁜 데서 여기 서줄까? 뭐 작품 나오나? 뭐 그 부부애가 상당히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잘해주잖아요. 이게 마음이 있고 뭐 어떻게 해보려면 뭐라도 하나 사주고 뭐라도 비위 맞추려고 그러고 얘가 뭘 잘해주면 이게 또뭐 사진 찍자 그러겠구나 막 이런 게 이제
사진이 아 이런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것은 그 애들하고 그냥 뭐 서울대공원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큰 애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얘 누구들 일곱 여덟 살 때 찍었던 그거를 똑같이 한번 지금은 뭐 스무 살이 넘어서 한번 같이 한번 찍어보자라고 이제 해서 뭐 일명 추억 여행 같이 해서 이렇게 가서 찍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두 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때 좀 뭐라고 하나 아 이런 게 좀 어떤 기록의 힘, 사진의 힘 뭐 이런 거구나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여행을 가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저도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래서 뭐 러시아 쪽 이쪽 뭐 연해주 쪽 이쪽 막 하면서 지금 자료도 작년부터 많이 찾아놓고 가볼 때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아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뭐 또 다시 염소 생활 하고 있죠 뭐. 그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뭐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좋아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뭐 좋아요. 좋은 사람. 동산으로. 아, 꿀꿀 좋아요. 네. 또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꼭 관행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제 세계 여행을 가십시오. 진짜.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